핑크반 4반 애들한테 영어 교과실에 받침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화이트 보드가 수시제가 있어. 그래서 나눠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려라. 그래서 다섯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다섯 가지를 소개해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형님 뭐 같아요? 컴퓨터 게임이겠고, 요거는 피싱 같아요. 오, 이거 요거는 TV? 요거는 치킨. 요거는 My favorite food is 점점. My favorite hobby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죠? 근데 화이트보드가 좋은 건 그림을 못 그리면 자기가 지울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담 갖지 않고 그려서 화이트보드는 어쨌든 유용한 툴이구나. My favorite fruit is from home. My favorite hobby is fishing. My favorite food is chicken. My favorite snack is ice cream. 아, my favorite food, favorite snack. 아, 이게 저도 이제 이해했네요. 이게 SONG 송이에요. 아, 송. My favorite teacher가 미스터 송이래. 왜? 왜? 뭐 때문에? 수업을 뭐 해주기 때문에? 아, 라이브, 페북 라이브를 해주기 때문에. 아, 이게 요즘 애들 무기력하다. 그런 말씀 하시죠. 나댄다. 나댄 기회를 줘야지. 지금 라이브 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페북 라이브.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 이유를 쓰고 등등 기능도